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TV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계란. 와우, 충격적인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를 빨리 우리 구독자님한테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냉장고에다 써붙여놓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타당하면 이게 맞겠다 싶으면 지키시고 아니면 안 지키시고 알아서 하세요. 본인이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계란을 먹고 나서 금기 음식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계란과 궁합이 안 맞는 것, 계란의 숨겨진 진실, 계란과 함께 이것을 먹었다면 즉시 토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뭘까요? 자칫하면 중독이 되거나 폐결핵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계란은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염증이 발생했을 때 계란을 먹고 나서 약을 바로 복용하면 아주 해롭다고 합니다. 특히 소화기에 질병이 있고 설사 증상이 있다면 더욱 계란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약도 위장에 부담을 주는데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서 위장에 부담을 주고 병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알아서 본인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이 많이 하는 행동입니다. 계란을 먹고 나서 목이 메니까 마실 것을 찾게 되죠. 그런데 이왕 먹는 거 생수보다는 몸 생각을 해서 건강에 좋다는 녹차를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란 먹은 후 금기 음식입니다. 계란 먹은 후에 직후에 녹차를 금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저는 녹차 안 먹을 거예요. 계란 먹은 후에는. 우리 집은 하도 건강차를 제가 직접 만든 게 많기 때문에 이제 녹차를 안 키우고 있습니다. 녹차도 마시면 좋아요. 그런데 계란 먹은 후에는 드시지 마세요. 꼭 먹고 싶다 하면 뭐 1시간 이후에 뭐 드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이런 겁니다. 녹차잎은 대량의 탄닌산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계란을 먹고 녹차를 바로 마시면 탄닌산과 단백질이 합성해서 수렴성을 가진 탄닌, 단백질을 형성하고 있고 장의 연동운동을 느려지게 하면서 변기가 생기게 만든다고 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또 유독물질과 발암물질이 인체에 흡수가 잘 되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란을 드셨다면 물을 마시는 게 좋고 물이나 예를 들어서 뭐 김치 있다면 김치도 먹어도 되고 목이 마를 때는 물로 마시는 게 좋겠죠. 녹차를 마시려면 1시간이 지난 후에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하네요. 그렇네요. 세 번째, 계란을 먹은 직후 감을 섭취하면 또 안 좋다고 합니다. 감을 드시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가벼운 병은 음식물 중독에 걸리고 심하면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폐결석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를 같이 먹으면 위로는 구토가 나게 하고 아래로는 설사가 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통을 위주로 급성 장염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일 이 두 가지가 함께 먹었다면 먹은 지 한두 시간 이내에 토해야 좋다고 합니다. 진짜 제가 아는 분이 전에 계란 먹고 막 그냥 이상 증상이 있었던 것인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네요. 아, 궁합이 안 맞아서 그렇네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계란을 먹고 감을 먹은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였네요. 느낌이 이상하면 얼른 병원으로 가는 게 빠를 것 같지만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또 한 가지, 네 번째, 계란을 먹은 직후에
두유를 먹으면, 목마를 때 두유를 먹으면 안 좋다고 합니다. 이유는 두유는 트립틴이라는 게 들어있어 이것이 계란 흰자위 속에 란송 단백과 결합해서 영양분을 다 파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좋은 영양 성분을 다 파괴한대요. 그래서 두유를 드시면 안 좋다고 합니다. 계란과 두유 모두 다 영양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먹으나 마나 한 게 된다는 건데요. 그게 그렇습니다. 계란은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있고 양질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고 우리 밥상에 우리 간식으로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 없이 단백질 보충만 생각하고 먹어왔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드시는 걸 자제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계란을 만지고 난 후에 깨끗이 손을 씻어야 한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렐라 균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균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계란 만지고 음식을 그 손으로 먹으면 정말 안 좋습니다. 진짜로 살모렐라 균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할 때도 해야 되고 계란을 만질 때 정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건강한 분은 다 드셔도 되겠지만 약이라든가 녹차, 두유, 감 이런 것들은 정말 신중히 가려서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게 과학적인 증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먹고 막 탈이 나는 분들 이런 증상이 몸에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먹으니까 막 그 안 좋은 증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희한하다 했더니 바로 궁합이 안 맞아서 내 몸에 무슨 병이 있는데 먹어서 그럴 경우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네요. 아, 그렇네요. 모든 걸 먹거리는 잘못 드시면 독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독이 돼요. 그래서 야채도 예를 들어서 배추, 김치에 당근을 넣으면 영양이 다 파괴돼 버리니까 당근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모를 때는 옛날에 다 넣고 했잖아요. 오이하고 당근도 궁합이 매우 안 맞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궁합이 안 맞는 것들은 가능하면 지켜서 몸에 영양이 흡수가 되고 건강에 유익하도록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요리할 때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그 올리브유. 올리브유 저는 이제 항상 음식에다가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불을 그 볶을 때 올리브유로 볶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좋은 영양소가 다 파괴돼 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을 끈 다음에 한 2-30초 후에 뜨거운 열기가 조금 덜할 때 아니면 그릇에 담은 후에 그거를 올리브유를 이렇게 뿌려주는 게 그래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명심하시고 제 방송 보시면 제가 이런 걸 공부를 많이 하니까 건강에 도움이 될 겁니다.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유용하셨죠? 도움이 되셨으면 댓글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TV와 행복한 삶, 건강한 인생 우리 함께해요. 사랑합니다.